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 추진해서 하시면 이제 잘 뭐 하고 나가신다 이제 믿어요. 그래서 뭐 다 돼지띠들이 같이 년에 이렇게 뭐 충이 끼고 살이 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피해가는 사람 피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맛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돼지띠 분들의 30대부터 50대 분들 운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돼지띠 분들은 작년에 좀 어떤 한 해였는지, 올해 하반기에 좀 운기의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돼지띠 분들 작년 운세를 갖다가 본다고 하면, 2023년도 운세를 본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다 어느 띠나 다 힘이 들고 또 한 해 또 좋은 해년이 된 분들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한다 가면 아주 나쁜 운기였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그래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시키고 잘 버텨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이 갑진년에는 특히 이제 이 살이 꼈다 그러잖아, 돼지하고 용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들을 많이 해라, 이제 초반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조심하는 건 하반기까지 조심해요. 그리고 첫째는 인간하고 부딪히지 말고, 이 돼지띠 분들 무조건 성급하게 무슨 계약 조건 같은 것도 신중히 생각하고, 항상 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중간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갖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 추진해서 하시면 이제 잘 하고 나가실라 이제 믿어요. 그래서 뭐 다 돼지띠들이 갑진년에 이렇게 충이 끼고 살이 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피해가는 사람 피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근데 이제 올해 이제 30살에 이제 의뢰생분들 취업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사들하고 좀 자꾸 부딪혔을 것이고, 그런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는 시큰 짓거리야 네네네 그냥 대담화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같이 따지고 싸워보고 맞춰보겠다고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모든 화근이 나한테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속에서는 천불이 나겠지만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고 참아주는 게 이기는 거거든. 참는 게 이기는 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갖다 하반기 때서 운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봐요.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서부터는 탄탄대로다. 내 일이 길게 바라는 대로 일이 승승장구로 펼칠 해년이다 이렇게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6월달이야 그러면 이제 반년이라는 세월인데, 이 하반기 오고 잘 갖다 넘겨갖고 부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계획을 잘 짜서 하시고 넘어가면 30살 분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계해생 분들 42살 이분들은 올해가 최고 좀 악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섣불리 동업운이나 섣불리 누구랑 같이 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변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직장을 잘 다니다 자꾸 옮기고 싶은 생각이 나고 괜히 싫어지는 권태 모양 나는 이런 시기가 오거든. 요때 이 마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잡아야지 돼. 요때 뛰쳐나가면은 힘들어져.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서 안 맞아갖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은 옮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저기 계이생 분들인데, 요거만 한두 달만 참고 넘어가면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런 이제 회오리 바람이 가라앉아요. 조금만 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 운세 이제 10월달서부터는 또 내 운기가 팍팍 들어서 괜찮거든요. 그럴 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웃으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달만 이제 지금 이제 6월달이지만 6월 7월 이 두 달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해생분들. 또 이제 54세 신해생분들 어떻게 보면 합수가 이제 9수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우는 4살 수가 올해 이렇게 썩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갓집 같은 거 갔다가 향상 얘기했잖아요. 문상 가서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갔다가 이제 특히 이제
기가 약하신 분들은 거기에 또 말려들어서 내 몸 좀 수준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가집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를 갖다가 한다고 특히 이제 뭐 집을 짓는다 그런다는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집 짓는 운도 운은 그렇게 없어요. 뭐 문서를 갖다가 변동을 하고 뭐 그런다도 사놓는 건 되지만 이동하는 건 내년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이제 이 본인들이 뭐 계획대로 갖다 하면은 더 좋은 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운은 5살에 내년 이 돼지띠 분들이 운세는 갖다 이거 3월달서 더 좋은 운세가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뭐 무속인이라고 해서 뭐 뭐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을에 핵곡식이 나오면 그래도 갖다 이게 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더 고사를 하신다든 뭐로 하신다든 해갖고 내 운을 그렇게 한번 받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에 일을 변수가 있죠. 근데 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그렇게 모르고 막 들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망해. 알고 내가 아는 업종을 변수를 해도 아는 업종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걸 남의 말만 믿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최고 중요한 시기야. 그러면은 만일 그게 안 되면 뭐 삼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원래 안 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갔다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호 같은 거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것만 주의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돼지띠 분들 힘내시고요.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힘들 내세요. 네, 청황원신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